락앤롤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꼭 해야 되진 않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니까 네. 되게 부담스럽네요, 저희가. 아, 제가 원래 비싸게 정대의 수중의 제목입니다. 음악 사운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뭐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아. 부산말로 속담을 처지깁니다. 아, 일본처럼 저희도 인도네시아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영화 쪽이랑 락 쪽이랑 좀 애니메이션 쪽이랑 좀 합쳐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냐면 마라같이 훌륭한 사운드를 내는 밴드인데 저희가 너무 그 울타리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하지만 또 저희 게임 젊은 분들이 다른 예술 쪽 계통에 있는 분들이 또 합치면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가까워하면 일본만 해도 영화를 보면 다 이제 락밴드 사운드입니다. 아 맞아요. 뭐 애니메이션도 다 락밴드. 맞아요. 그리고 영화도 다 거의 락밴드. 그리고 좀 달라요. 우리 대한민국이랑은 좀 뭐 많이 다른데 저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라도 그런데 좀 영화에도 출연도 많이 하고 조금이라도 가끔 하고 또 이런 그런 모습도 사운드도 영화에서도 좀 나오고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 미령처럼. 예, 락앤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저희가. 아, 제가 원래 비싸게 연습실은 어디에 있나요? 부산 부서동에 있고 마라 학원이고 스튜디오 마라 뮤직 스튜디오 하고 거기서 항상 하고 있어요. 어, 거기는 그러면은 몇 평인가요? 50평. 90평? 50평. 60평 정도 되죠. 60평? 아, 대단하다. 웬만한 공연장보다 더 크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야. 서울에서 60평짜리 하려면 적어도 월세가 한 500원 넘어가야 되는 거 250도 찾아보기 힘들 거랍니다. 서울도. 네, 부산은 딴 건 모르겠는데 음악 할 수 있는 그 연습 환경은 서울보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이제 저렇게 젊은 분들이 더 열심히 해주셔서 예전처럼 부산 하면 헤비메탈이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스트레인저 또 미스테리도 있었고 뭐 디오니소스 등등 다 그 당시에 쟁쟁했던 메탈 밴드가 부산이었거든요. 다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앞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걸 락앤롤 해야 되는 거구나. 꼭 해야 되진 않는데, 넘어갈 때, 좀 편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락앤롤! 아니, 드럼이 우선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저는 운동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는데 운동은 저는 기구 필라테스를 한 약 2년 하니까 체력이 훨씬 좋아지고 체력이. 근육이 잘 붙는 스타일이라서 약간의 근육도 생겼는데 그걸 안 하고 나서는 집 근처에 공원이 있어요. 트랙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돌고 뛰지는 못하고 빨리 걷다가 뛰다가 하고 평일에 저녁에 퇴근을 해 평일 등산, 야간 등산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야지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체력이 좋아져요. 아, 6시간 넘게 네, 6시간 합주하고 그래서 3명 중에 합주해도 제가 제일 안 지쳐요. 어, 다행이네요. 네. 아, 운동, 네, 등산, 자기관리 확실히 프리. 네. 그러면 연습실에서 주말마다 뭐 하루 종일 24시간 있을 때도 있고 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되게 탄탄하게 나오는 것 같고 말하다 이쯤 돼서 두 번째 곡 어떤 곡을 또 시청자분들께 또 소개시켜드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추천한 곡은 Man is Mortal이라는 곡. 저희가 마지막에 공연 마지막에 했던 곡인데 이 곡이 되게 뭔가 스피드하면서도 좀 절규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뒤에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이제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고 주마등이 흘러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곡인데 그 곡이 되게 쓰레쉬 메탈을 나온 그런 요소가 되게 강합니다. 저희가 쓰레쉬 메탈 밴드인데 쓰레쉬 메탈 밴드이면서도 약간 끈적하고 갈 때는 가고 섰다가 빡
빠르게 갔다가 이런 이제 변함성한 리듬이 굉장히 많아요. 매니지 모탈 같은 경우는 스래쉬 메탈적인 그런 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 빠르고 경쾌한 이런 비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매니지 모탈 추천. 매니지 모탈 저희는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많았습니다.